저희 교회에 이쁘다고 오셨어요, 교회가. 예,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예뻐서 너무나 이렇게까지 연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귀하고 복된 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많은 작품을 통해 저의 마음이 열리고 그런 사랑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특별히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희들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무엇보다도 이 작품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내가 두세 분 그 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 제가 근원적으로 이번 작품의 제목이 사랑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기였어요. 그러니까 2, 3년 전에 엄마, 시어머니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지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.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특히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면이로서 이렇게 옆에서 많이 키워주시고 시골 생활을 제가 하면서 어머니가 97세에 돌아가시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감명 깊고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먼저 이희숙 작가를 남성미술관에서 초대해 주신 남궁원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작가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예. 뭐 작품 보셨다시피 이희숙 작가는 뭐 어떤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구상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자기 세계로 빠져들게 돼 있는데 벌써 세월이 지났는지 참 좋은 작가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요쪽 것이 새로 시작돼 그리는 거라고 그랬는데 딴 데 비해서 상당히 자기 세계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